지금 그러면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 좀 아시는 분들은 자세히 잘 아는데 우리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는 어떤 정당이에요, 진짜?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여기 뛰어든 이유는요, 이겁니다. 지금, 첫째는 뭐냐면은, 개정선거법을 국민들이 이게 좀 이제 어렵다 보니까 너무 이제,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소수정당들은 그러니까, 득표한 것들이 다 이제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떨어지는 이런 걸 비롯해가지고, 그다음에 전국에서 비례대표로 득표한 것조차도 한번 3% 안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게 다 사표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정당들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국회 진출할 기회를 주자. 저는 이거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양성이 증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차피 다양한 그러니까 이해를 대변하는 목소리들이 그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정당들이 협력의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긍정적인 점이 있는데, 문제는 이 개정선거법을 미래통합당에서 야당에서 이걸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악용을 하기 이제 시작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동네 골목상권보호법이라는 게 있죠. 골목상권보호법이요. 이게 뭐냐면은 동네 골목상권이라는 것은 되게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하는 이런 부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대기업들의 유통망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길 그이 상권을 되게 이제 잠식해 들어가면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막아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 이제 이 골목상권보호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된 선거법이 우리가 이제 말로는 굉장히 어려운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이게 일종의 골목상권보호법인 거예요. 소위 말해서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주는 소수정당을 보호해주기 위해서요. 여기는 소상공인들끼리 장사하는 곳이니까 너희들은 들어오지 마.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뭐냐면은 재벌 대기업 같은 기업들이 이렇게 하면 이제 편법을 이용해서 막또 들어오려고 해요. 법의 그이 취약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요것도 먹을 빈틈을. 거야, 그러면서. 그렇죠. 지금도 이제 현실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편의점도 아니고 슈퍼마켓도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기업들이 있어요. 엘모 기업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여전히요.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미래통합당은 민주당과 더불어서 대기업이란 말이에요. 덩치가 그죠. 크죠. 거대 양당이죠. 근데 이제 이 미래통합당에서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꼼수를 써가지고 위성정당을 만들었죠. 미래한국당이라는. 그러니까 이 미래한국당이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독립된 정당인 거예요. 그렇죠. 다른 예, 정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의석이 없거나,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뭐 출마 안 하는 사람들이 일부 이제 왔지만은, 그 번호를 받기 위해서 그렇죠.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수정당이죠. 소수정당의 이제 그 이득을 보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내용은 소수정당인데, 아니, 이 형태는 소수정당인데, 내용은 이게 뭡니까? 미래통합당하고 같은 정당이잖아요. 그렇죠. 미래통합당은 거대 정당이잖아요. 그 거대 정당의 그 지지율이 한 35% 정도 나오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는 이쪽에다가 다 몰아주는 지지를 받는 거예요. 정당이 그걸 소수정당이라는 이 껍데기를 쓰고서는 지금 그러니까는 이 소상공인들이 먹을 거, 소수정당들이 먹을 거를 지금 그러니까 침탈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거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그걸 그냥 가만 놔뒀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이제 여당이나 이제 개정선거법을 추진한 1플러스 4에서는 처음에 규탄을 했죠. 근데 허락을 선관위에서 허락을 해버렸어요.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선관위가 굉장히 실수를 한 게요. 우리가 100m 달리기 하는데 전부 다 출발선에서 뛰려고 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저기 10m 앞에 나가서 뛴다고 한 거예요. 지금 거의 한 20m 앞에 나가서 그러니까 뛴다고. 근데 이제 이걸 뭐냐면 심판이 오케이 괜찮아 이렇게 해줘 버린 거예요. 심판이 나쁜 새끼네요. 그렇죠. 심판이 이걸 괜찮다고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출발선에서 뛰어야 되는 사람들 간에 의견 차이가 생긴 게 뭐냐면은, 그래서 정의당 같은 경우는 원칙을 지킨다는데 원칙이라는 게 그래도 출발점에서 뛰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저기 10m 앞에서 뛰는 애는 가만 놔두면서,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다 출발점에서 그냥 뛰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공정한 게임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해가지고 10m 앞에서 뛴 사람이 결국 우승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승하려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의 저것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결과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는 상당히 불공정한 게임. 우리가 지난해 이 불공정성 때문에 굉장히 사회가 굉장히 우리가 이 많은 비용도 지불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불공정한 거고. 이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는 점에서 반교육적이기 때문에 네. 저같이 평생 교육한 사람이 아이들한테 이런 것을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 입장 속에서 묵과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앞에 나서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적어도 1당이나 3, 그러니까 되게 20석 이상을 가져야지만 원내 교섭단체의 자격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에 재개하면 제가 볼 땐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한 3개 정당이 될 텐데 민주당 빼고 나머지 2개 당이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국회는 완전히 국회 어떤 그 원내 교섭단체 회의나 이런 거 할 때 끌려다닐 수밖에 없죠. 국회는 없겠네요. 완전히 이 지금 현재 보수 야당에 의해서 장악되고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 국회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어지게 되고 그것도 집권 후반기부터 그렇죠.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그러니까 식물 정부 상태. 뭐 툭하면 이제 그러니까 그다음에 탄핵 이제 겁박할 거고 이런 상황이 될 거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미래 한국당이 비례 정당을 몰빵을 하게 되면 그냥 기본적으로 20석에서 27석 이상을 가져가니까 예, 그렇죠. 우리 교수님이 보실 때 이거는 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저쪽은 먼저 20석 주고 시작하냐. 예.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패배가 뻔한데 그렇죠.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라고 예. 하면서 평생 학생들만 가르치던 예. 교수님이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이렇게. 예. 제가 평생 당적을 가져본 사람이 없는데. 네.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근데 한방에 당 대표가 되셨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너무 쪼프한 것 같아요. 그럼 좀 본격적으로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예. 진행 과정을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그게 저도 궁금하고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왜 그러냐면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예. 참전을 하냐 안 하냐 예. 굉장히 심사숙고를 하다가 전당원 권리당원 투표에 예. 붙여갖고 예. 내일 예. 전당원 권리당원 투표에 의해서 비례정당에 참여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주당은 이제 비례대표 비례정당에 참여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수님 여태까지 진행 상황이나 앞으로 전망 예. 좀 저희가 이제 빈그릇 정당을 표방했다는 얘기는 여러 군데서 말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요. 네. 이게 결국은 뭐냐면 지금 미래 한국당이 지금 반칙을 한 것을 지금 개정된 선거법의 취지에 맞게끔 정상화시키자는 치원에서 네. 하려다 보니까 그러면 나머지 출발점에서 지금 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불이익을 받지 않는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것을 다 묶어줄 수 있는 그릇을 제공을 한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저희들의 이익은 여기 하나도 반영이 안 시킨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민주당이 들어와야 되죠. 예를 들면 민주당이 가장 지지율이 높은 정당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지지율을 국민들의 지지율을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이걸 살려내야지만이 네. 미래 한국당이 하는 걸 막을 수가 있다 이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소수 정당이 이제 정의당 같은 이런 정당들이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정당들을 다 소수 정당들을 들어오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걸 이제 그러니까는 하나의 예, 단일 하나의 연합 인재니까 우리가 정당을 일종의 비례 연합 정당을 만들자고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지난 주말까지 각 당들한테 이제 응대를 하라. 대답을 달라. 네. 저희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주말에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과 정의당의 이제 그러니까 책임 있는 지도부하고 접촉을 이제 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성의 있는 답변을, 아니, 굉장히 저는 기대 밖에, 예상 밖에 답변을 해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알려졌는데 지금은. 민주당과 직접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책임있는 지도가. 그렇죠. 아, 접촉을. 예. 예. 이제 민주당은 이제 혼자서 뛰었을 때 이제 얻을 수 있는 의석을 되게 한 7석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7석 이상을 안 갖겠다. 마음을 많이 비웠네요. 예. 그리고 원래 그 선거법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자기들이 욕심 많이 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성사되기 힘들다니까 네. 저는 거기까지 예상을 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그 7석을 후순위로 배치하겠다. 거기다가 더? 예, 맨 끝에다 배치하겠다.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게요. 예상만큼 득표율이 안 나오면은 그것도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탈락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부는요. 어떻게 보면 배수진을 친 거네요. 그렇죠.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예. 그러니까 네. 그런 이제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렇죠. 국민들의 마음을 얻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구 선거에도 좀 좋은 영향을 그렇죠. 끼칠 수 있으니까. 예. 그게 저는 제가 볼 때 이제 큰 형의 역할을 이제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큰 정치를 했네. 예. 근데 이제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생각이 없다. 아직까지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막판까지 저희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네네. 참여를 요청드리려고 하는 있는 거고 왜 그러냐면 정의당이 가장 이득을 보는 하나 이거 이 구도예요 이게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예. 네. 근데 이제 정의당은 그러니까 그거 없이도
그거 없이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그 소위 말해서 민주 진보 진영의 그러니까 표들을 다 얻어낼 수 있다고 이렇게 좀 제가 볼 때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은 제가 몽상이라고 생각해요. 몽상이 그렇죠. 한마디로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정의당에서는 전국위원회에서까지 지금 결정을 해가지고 안 하는 걸로 이제 했는데 마지막 남은 거는 거기 당원 투표라는 게 남아 있어요. 당원 투표는 그걸 이제 그러니까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네. 이제 저건 네. 있는데 네. 민주당이 어쨌든 간에 금요일 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6시까지 새벽 6시까지 어쨌든 간에 당원 투표가 지금 진행된 걸로 24시간 네. 목요일부터 해가지고 24시간 지금 예상돼 있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압도적으로 이제 저희는 이제 참여하는 걸 지지해 줄 거라고 봐요. 네. 민주당 당원들이요. 네. 그러면 민주당이 참여를 하게 되면은 참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정의당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당원들에게. 예. 예. 당원들뿐만 아니라 지금 비례대표 후보로 비례후보로 선출되신 분들이 그렇죠. 지금 예상보다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득표율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참여하면 15번은 보장되는데 그렇죠. 참여 안 하게 되면 10번도 간당간당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그러니까 뭐 당선권 소위 말해서 뭐 5위에서 7위권 안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예. 그 사람들도 불안해하더라고요. 예? 이게 예상외로 그러니까 득표율이 안 나오게 되면은 자기들도 그러니까 안 될 수가 있는 이런 것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정의당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그 이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 압박이 좀 참여하는 거 실리를 추구하자는 목소리가 압박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까지 열어두고 싶은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의당을 향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안 하면은 네. 나머지 소수 정당들하고 한다. 민주당하고. 그래서 지금 소수 정당들하고 계속해서 우리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의당이 참여를 안 해도 예. 민주당과 시민을 위하여랑 다른 소수 정당에 가겠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좋아하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플랜 B가 되겠네요. 예. 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정의당이 가장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명분도 없고.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소수 정당들을 지금 이제 접촉을 해 왔고요. 해 왔는데 소수 정당들도 명색이 어쨌든 공당들이기 때문에 네네. 내부에서 그것을 이제 어쨌든 간에 결정을 하는 네네.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네네네.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내부 지금 그 이 결정 과정을 네네. 제가 목요일까지 좀 정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내일까지요? 그렇죠. 오, 왜 그러냐면은 내일 중요하네요. 여러분 이제 일정이 많이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죠. 예. 그리고 네. 이제 그 금요일날 새벽이면은 민주당 당원 투표가 결정이 나올 거고, 네. 그럼 민주당은 바로 이제 참여 선언을 하게 될 것이고, 네. 주말 안에 이게 끝나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또 민주당이 비례 후보를 낸다 안 된다를 이번 주에 결정해서 선관위에 보고하고 신생 정당들은 한 주가 더 있는 거죠. 그렇죠. 와,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선거 일정에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요. 그렇죠. 근데 오. 이제 오늘 이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네네. 굉장히 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네네. 소수 정당들을 전진 배치해 주겠다. 예를 들어서 뭐 녹색당이나 만약에 예. 뭐 미래당 이런 청년 정당이 참여를 한다면 그렇죠. 뭐 1번, 2번, 3번, 4번에는 너희들을 배치하고 그렇죠. 이 그 4번 이후에는 민주당이 그냥 쫙 하겠다. 그렇죠. 앞에다가 배치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먼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뭐 저 뒤에 후순위를 해가지고 경풍 세우는 거 아니고 그렇죠. 예. 앞에 더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는 얘기죠. 해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당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명분도 있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수 정당들한테 제가 일정이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간에 목요일 날까지 결정을 해주겠사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요. 네. 그걸 지금 내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이제 결과 나와서 어느 정도 참여를 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각 정당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그러면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일단은 당원 투표가 시작되고 금요일 날 오전까지는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전당원 투표의 결과를 발표하고 그다음에 좀 예상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금요일 정도에 이제 4차 기자회견을 지금 할 걸로 지금 우리가 최근 예. 교수님이 아니 예, 대표님이랑 그렇죠. 우희정 대표님이 예, 그렇죠. 공동 기자회견을 예를 들면 이제 금요일 날 정도면 이제 다 정리가 된 상황을 가지고 또 이제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보고도 할 겸 네. 그리고 진행 상황을 이제 우리가 알리고 거기에 대한 그래도 좀 더 전폭적인 지지를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호소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네, 네. 예.